것입니다. 서만은 우리 민족을 학살한 학살자이며 끔찍하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집단입니다. 우리는 미군 필요 없습니다. 미군은 당장 이 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는 미군이 철거됨과 동시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번영하는 그 세상은 반드시 미군이 사라진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행복하게 사는 그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76년 갈라져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 년을 한민족으로 살았지만 단 76년 동안 갈라져 살았습니다. 그러니 한민족 한핏줄인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핏줄끼리 평화롭게 살아가 봅시다. 미군 나간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적인 전쟁 위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고 미군 철거시켜야 합니다.